세계 정상 못 오를 리 없습니다. 국내 화장품 1세대, 한국의 토종 화장품, 한때 세계 100대 화장품 안에도 들었던 참전. 기초 화장품만으로 대기업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빛나무 유명 브랜드에서 스컴제이 들어와도, 왜냐면 이제 대우가 그때 당시에는 업계 최고 대우였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참전의 창업자 김광석 회장. 오늘의 주인공 김광석 사장. 그의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IMF 외환위기 시절 그는 성공 신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어이 청개구리, 남들이 말이야 나보고 널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때 국내 3대 화장품 업체 중 하나였던 참존 화장품의 총수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회사의 법인의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잘하려면 집도 있고 그 기도만 해야 되니까 사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집도 얻어주고 돈도 따라라. 브랜드만의 어떤 뭐 충격이죠. 한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회장님의 추락. 꿈꾸고 도전하고 이루어내겠습니다. 참존의 역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청개구리 광고로 잘 알려진 참존 화장품. 화장품을 잘 모르는 저도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온 나라가 힘들었던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도 대표적인 토종 화장품으로 자리 잡았던 성공 신화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 참존의 김광석 회장은 남다른 고집과 뚝심으로 기초 화장품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참존이 이렇게 엄마 화장품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김 회장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오너이자 자수성가의 상징이었던 김 회장이 올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회장님의 의사결정,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의심되는 엔젤이라는 여자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뜨거웠던 2015년, 총 연매출 2조 원이 예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11구역에 자리한 화장품 매장은 그중에서도 노른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그룹에서는 참존이 유일하게 최종 낙찰됐습니다. 참존은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유통 부문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낙찰에 성공한 것도 화제였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참존이 써낸 입찰가였습니다. 2천억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고, 사실 누가 2천억을 낼 거라는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나서 다들 좀 놀랐고, 솔직히 자기네 그때 연매출이 600억, 700억인데 2천억을 써냈다는 거는 그 몇 배라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쓰냐, 그렇게 쓰면은 우리 그 손해지 않냐 그랬더니 뭐 별 말씀이 없으셔서. 참존이 타사보다 무려 800억 원 이상 높게 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1회에 이제 6개월치 임차료 277억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공 채권회사에 끊으러 갔더니 본인공 채권회사에서 아니 다른 때보다 뭐 100억, 200억을 더 썼다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800억, 1000억을 더 쓰냐. 5시간 본인공 증권 안 끊어도 돼요. 인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 가운데 유일한 중견기업이었던 참존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권 박탈과 함께 인천공항공사에 이미 납부한 보증금 102억 원을 눈앞에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참존 내부에서 정한 면세점 응찰가는 2천억 원대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분석을 토대로 결정한 응찰가는 1,300억 원대. 왜 그 금액을 갑자기 올렸을까?
그건 회장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오너 아닌 이상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귀신 홀리지 않는 이상 진짜. 최종 입찰가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입찰은 날 아침에 금액이 변경이 됐다. 당일날 아침에요? 네. 변경된 이유는 회장님이 그 입찰을 하는데 가는 곳에 연락이 와서. 2015년 1월 29일 면세점 입찰 담당자가 1,300억 원대 입찰가를 제출하던 날 회장님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김 회장이 입찰가를 바꾸라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정확히 2,032억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을 지정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되는 지시상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지시를 두고 사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뭐 교회에 가셔서 그 금액을 뭐 생각해내셨다 아니면 뭐 게시 받으셨다. 정말 게시를 받았다고. 임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석 회장은 평소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회사 곳곳에도 성경 글귀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김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그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단 좀 이렇게 종교적인 이렇게 좀 크긴 크시네요. 예. 그렇죠. 회장실 안쪽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밀실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지금 와보는데요. 기도실입니다. 김 회장의 독단적인 입찰가 결정 뒤엔 종교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 회장의 통장에서 매달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이 나간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니요, 왜 렌젤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지? 전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엔젤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별명이 엔젤인가 보다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말했던 그녀의 호칭은 엔젤. 천사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굴까? 엔젤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비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 이체해 빠뜨리지 않고 매달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김 회장은 매달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엔젤에게 보냈습니다. 참전 내부 관계자는 약 9년간 엔젤이 받은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도 역시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분을 만날 때는 뭐 실제로 거의 아무도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뭐 따로 회사 외부에서 이렇게 뭐. 네. 엔젤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엔젤이 김 회장에게 글을 보내면 비서가 컴퓨터로 옮기고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한 글은 김 회장이 따로 보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 한두 장의 편지로 많게는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은 셈입니다. 그 엔젤이 보냈다는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언뜻 보면 성경 구절을 옮긴 듯하지만 누군가 김 회장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편지인 것처럼 깨끗하게 담으셔서 열쇠를 채우는 그런 공간에 보관하실 정도로 그분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 애들한테 들었고요. 그 아들은 참전 화장품의 전 사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뭐 천사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아. 일반 혹자들은 그 분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 네.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네. 메시아고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 이경이라는 분이요. 네네. 베일에 쌓인 엔젤의 본명은 김 회장이 명절 때마다 보내는 선물 리스트에 등장합니다.
선물을 보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집 호수도 천사호. 현관문에는 소망교회 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모 씨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경 그런데 천사호의 우편함에는 엔젤 이모 씨가 아닌 다른 이름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숙. 다시 찾아간 천사호. 마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경숙이나 이런 분은 못 그럼 누구지요? 그분은 누구예요? 혹시 저기 주소가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모르겠네. 이경숙 누군지? 아 아니요, 이경숙. 이경숙 총장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연달아 네 번이나 천사호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이었습니다.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아 오렌지 이러면서 가지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광석 회장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소망교회 안에 뭐 기도 모임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좀 사조직도 많이 오고 자기들이 뭐 그런 거 있죠. 신도들끼리 신자들끼리 거기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고 회장님도 그 서클 같은 데 들어가 있었어요. 이영숙 총장이랑 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경숙 형님이 아시고 계시겠죠. 회장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소개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엔젤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이경숙 전 총장일 것입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이경숙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이제 그 참전에서 배달 선물 받은 게 이 사장님 자택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던데요. 사장님, 빨리 여기서 할게요. 사장님, 언제 저기 연락처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거를 양보해요? 이 전 총장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엔젤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참전의 사업을 결정할 때 김 회장 개인의 신앙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 회장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어떤 이런 걸 던져주면 이거 반대하는 거냐고요. 할 말이 없죠. 김광석 회장이 다니는 교회는 소망교회입니다. 30여 분간 줄을 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다니는 강남의 대형 교회입니다.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27일 저녁 한때 장로로 재직한 소망교회에 매주 거액을 헌금한 김 회장. 이 역시 비서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교회를 가실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는데 그 기부금 형태로 이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재경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한번 확인하고 김 회장이 매주 수백만 원씩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비서실은 교회로부터 헌금 액수를 파악합니다. 얼마다 이제 그 비서실에서 통장 올라왔었어요. 그 교정금액이 1500이고 교정금액 오히려 매월 청구하는 그 내용이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제를 해줬던 거거든요. 재경팀은 비서실에 그 돈을 지급했고 교회 영수증을 받아 회사 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씩 지난 19년간 소망교회에 낸 기부금은 무려 37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의 뭉칫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4억, 어떤 경우는 1억, 어떤 경우 5천씩 한꺼번에 지급되어서 매달 1200에서 1700 왔다 갔다 이렇게 회사가 그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기부금을 회사 돈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참전의 기부금 가운데 약 77%가 소망교회에 집중됐습니다. 연말쯤 되면 이 담임목사가 만나자니까 예. 그러면 기내는 뭔지 알고 내년에 얼마 줄까? 물어본다면서요. 야, 얼마 줍시오 이제. 알았어. 그게 이제 일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사가지고 제가 기회 보기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실 수밖에. 그러니까 무슨 좀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특히 적자까지 발생, 회사가 크게 어려웠던 2014년에도 소망교회 기부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 거의 뭐 1년 한 번씩은 이렇게 뭐 몇 명씩 이렇게 자르고 그랬죠. 또 사람들이 착해요. 번거롭게 하면 예 하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나간 거라고. 회사 돈으로 많은 기부금이 소망교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정작 직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 신앙심이 깊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뭐 본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갖다 했다는 거 내용은 사실은 저는 몰랐고요. 본인 급여로 한 걸로. 근데 그거는 회사 돈으로 한 거는 놀랐지. 그걸 처음 알았어. 김 회장이 장로로 재직 중인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을까? 소망교회에서는 완벽하게 그 부분을 해줘요. 그 세금 공제를. 네.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뭐 그게 회사 돈이나 어쨌나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지분 자체가 100%가 아닌 부분이 있을 때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 전 상황은 거의 회장님 자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참전은 주식회사입니다. 김 회장은 최근까지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김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내가 주식 다 갖고 있다. 근데 여기 각종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임금 채권자죠. 돈 빌려준 금융 채권, 금융권도 있을 겁니다. 또 물품 교류를 합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나 또는 판매처, 각종 이해관계가 이 회사를 통해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죠.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면 권리도 제한된다는 인식을 총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임은 내가 덜 지는데 권리는 내가 무제한으로 드리겠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김광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각 소망교회를 찾았습니다. 김 회장이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입장이 아닙니다. 말씀 좀 하시고 가시고요. 항상 꿀꿀하고 네.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경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들리던데요.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김 회장 측은 이른바 엔젤이라 불리는 여성이 누구인지, 왜 매달 돈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답변서로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섬 지역 등 도서상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다. 회장님 본인도 믿음이 깊으시고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분을 후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이경숙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는 맞지만 이 도움과 이경숙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경숙 씨와 이 씨의 주소가 같은 것은 두 사람의 선물을 함께 이경숙 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회장 개인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개인의 신앙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군다나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공적 자금으로 교회에 기부하고 이를 회장의 자비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대 한류 열풍은 화장품 업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색조 화장이 아시아에 유행했고 거리에는 브랜드숍이 호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전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당일 자기네 브랜드만 판매하는 샵이 생겼는데 저희는 이제 기초 화장품만 있잖아요. 저희는 원브랜드 샵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좀 쇠퇴를 계속했죠. 최근 10년 사이 참전의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내려앉았고 부채는 45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참전이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자식일 땐 몰라요. 2015년 무렵 참전 회사 안팎으로 다급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치동 알짜배기 땅에 지어올린 참전 본사를 포함해 청담동에 위치한 두 개의 빌딩까지 회사 소유의 건물들을 갑자기 매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청담동 건물은 SM엔터테인먼트에 팔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300억 가까이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아, 300억이요? 네. 2015년 7월 또 다른 청담동 건물은 138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가장 지금 뭐 핫한 땅, 제일 비싼 땅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제일 지금 뭐 수많은 지역이고 원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뭐 팔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뭐 급하게 이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참전의 건물 매각 과정이 갑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그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팔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터무니없이 싸게 넘어갔다는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2016년 600억 원에 매각한 본사까지 건물 매각 대금만 모두 968억 원에 이르지만 다음해인 2017년 그 많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제 계산에는 한 50에서 60억 정도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캐시 자체가. 아, 현찰이.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현찰이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참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차근차근 사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화장품, 자동차, 건설 등 8개 계열사를 포함한 참전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화장품 기업 참전의 변화가 생긴 건 2004년 김 회장의 큰아들이 수입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딱 지나가면 뭐만 바퀴만 보고 또 무슨 차다 할 정도로. 큰아들이 경영한 세계사는 원래 참전의 자회사였지만 이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됩니다. 차 사업을 하면서 잘 되는도 알았죠. 워낙 잘 되고 뭐 판매도 량도 많고 매출도 워낙 많았다고 해요. 김 회장은 참전 건물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고 본사 건물 4개 층을 큰 아들 회사에 임대해 주는 등 혜택을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부 회계 법인은 참전 모터스의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명시했습니다. 자본이 잠식되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의견 거절이라 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존속하기가 힘들다. 존속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지가 않죠. 2008년 이후 김 회장이 큰아들 회사 세 곳에 빌려준 대여금만 422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서가 있거나 담보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모터스에 한 210억, 그다음에 참전 서비스에 한 110억, 참전 임포트에 한 119억 정도 돈을 대여를 합니다. 가족 경영을 위해서 참전이라는 자산을 그냥 이용을 한 것밖에 안 되죠. 아들 회사에 돈을 빌려준 탓에 알짜배기였던 참전의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자산이 지금 참전의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400억대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회사 자산의
50%가 넘는 막대한 그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죠. 김 회장 측은 대여금의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아들 회사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전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막말로 아들 회사가 망해가고 진짜로 막 그렇게 하는데 네. 돈을 안 빌려주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김 회장 측의 주장대로 내부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회사 내 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조직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기는 했을 거예요. 제가... 아니죠.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회장이 1인 주주잖아요. 네. 내 그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니까. 아들 회사의 돈을 본격적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참전 이사회는 어땠을까? 참전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모두 4명. 김 회장과 3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는 김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 일가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준다? 회사 돈으로? 이건 업무에 위배된, 임무에 위배된 거죠. 회사를,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사에게 있는 것이니 이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 맞고요. 회사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너의 의사결정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회장 일가의 가족 모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이 일어나면 밝히고 감독해야 할 감사가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특별한 검토도 없이 수백억 원을 아들 회사에 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참전의 재무 상태가 어려웠지만 김 회장의 이런 결정에 제동을 걸 만한 시스템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매출 하락과 적자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참전은 2015년 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참전의 경영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전의 김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는 경영권 분쟁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간증. 지난 9월 23일 참전은 주주총회를 열어 김광석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현 경영진은 김 회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당시 주주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전의 투자사와 현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김 회장의 주식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권 다툼 와중에 김 회장 일가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모님으로 불렸던 김 회장 아내 정모 씨. 참전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했지만 제대로 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무를 하면 근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실이 있지도 않았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뭐 정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녁 때나 가끔 오세요. 회장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가시려고. 그러실 수 있겠네. 네, 뭐 그런 적은 몇 번 계신데 그거는 그냥 뭐 들리는 건지 출근한 게 아니잖아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사모님의 월급은 약 22억 원에 이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모님이 참전 임원을 그만둔 건 2015년 10월. 그 후에도 사모님은 회사 차를 사용했습니다. 3억 원대에 달하는 최고급 수입 자동차였습니다. 기름값, 보험금 등 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회사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무렵 사모님을 모셨다는 기사들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보통 어떤 일들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4시에 나와갖고
그러면 댁 앞에서 네. 이제 차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5시 막으면 귀에 거하고 본다는 되는 거 그게 이제 힘드니까 3명이서 교대로 롯데시험을 했다고요. 당시 사모님의 하루 일정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쯤 집에서 500m 떨어진 소망교회에 김 회장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물론 회사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도곡동의 라는 스포츠 센터예요. 도곡동의 그 스포츠 센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가 회원권 끊어놓고 매일 가다시피 하셔야 돼요. 사모님이 매일 들렀던 곳은 최고급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도곡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안에 있는 일명 상류층 전용 스포츠 클럽입니다. 이곳은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원하시면 다른 데 진행하지 않을까? 아, 그 회원권이 좀 얼마? 지금 저희 쪽에서 바로 하시면은 개인 여자로 하시면은 보증금 합천에 올해 기준 연회비가 382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기라 제가 바로 등록을 했는데 370분이 지금 기다려 계셔가지고 사모님의 기사들은 운전 외에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일? 네. 아, 저기 운전을 하시면서 집안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잘 사는 집은 화분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가서 걔를 저기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싹 물을 주고 다시 이제 원인도 시켜놓고. 예, 주도할 만한 예. 자식들한테 뭐 이제 이걸 좀 갖다 줘라 뭐 좀 할 만한 그런 게 수도 없더라고요. 자식들이 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뭐 반찬을 뭐 새로 아줌마가 새로 담갔다 그러고 뭐 그것도 나눠서 또 갖다 주고 그 자식들이 이제 세 분이잖아요. 네. 거기 분배해서 갖다 주는 거죠. 회사 임원을 그만둔 이후 3년 동안 사모님에게 들어간 돈은 약 2억 2천만 원. 사모님의 개인 업무까지 대신한 기사의 월급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럼 월급은 사모님이 주신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아... 회사에서 나오죠. 김 회장 비서실의 업무 중에는 사모님 개인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수행한 그 일은 모두 회사 일과는 무관했습니다. 심지어 통장 관리에 가족 모임까지도 대신 처리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사모님이 회사 임원일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해외 일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28차례 해외 일정 가운데 4차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부부 동반. 회사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 나서 때 회사 생활 사용한 건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출장 명목으로 가게 된 겁니까? 보통 선의에서는 출장으로 증빙 처리를 하죠. 대표이사 시고는 작업 주시니까 사실 비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거의 없으셨다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인지 여행인지 알 수 없는 해외 출장. 그 가운데 2011년 부부 동반으로 떠난 하와이 출장은 12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지급한 비용 중 확인된 교통비만 2천여만 원입니다. 우선은 천정협회에서 예, 소개해주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럼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예. 방문해 주셔갖고 잠시 그렇게 해줬던 뭐가 있죠? 저것도 많겠어요. 오셨다 가시는 게 그냥 짧은 시간에 무슨 계속 오신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소화했는지 참전 내부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모든 비용을 뭐 심지어 이제 그 고향 방문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다 돈 빼가서 사용했던 거죠. 그 돈이 무려 이제 한 38억 정도 됩니다. 아, 그 가족분들. 아닙니다. 저희 본인. 아, 정영 본인이. 네. 단지 사모님뿐일까?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은 없는지 김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의 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가 한국과 외국을 넘나들며 동시에 사용된 흔적이었습니다. 유독 많이 사용된 곳은 스위스의 빌라르쉬르 올롱이라는 마을입니다. 스위스 최고의 스키 여행지이자 숙박, 쇼핑, 식당 등이 밀집된 곳. 2015년 1월 8일 밤 11시 10분, 이곳 스포츠하우스에서 약 73만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7시간 전, 한국의 한 식당에서 누군가 김 사장의 법인카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비행시간만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월 14일 저녁 9시 17분엔 스위스 리조트 부근의 한 카페에서, 그리고 5분 뒤인 9시 22분에는 한국의 청담동에서도 결제가 됐습니다. 2월 22일 스위스 호텔에서 130여만 원이 사용되었고, 1시간 뒤에는 소래포구 횟집에서 12만 원이 카드로 결제. 40분 뒤에는 스위스 호텔에서 2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에서 사용된 두 개의 카드 모두 셋째 아들 김 사장의 법인카드입니다. 실장이 지금 이때 출입국 관리소를 저희도 모레 갔더라고요. 네. 갔다 와서 보고 아 그때 김 사장 왜 국내에 있었는데 왜 법인카드가 그게 나갔느냐. 출입국 간 나간 사람도 배우자가 얘들이더라. 지금 공개가 안 되니 환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징세액을 저희 받았던 거죠.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포장해놓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셈입니다. 2015년 당시 스위스 리조트에서 사용한 비용만 1,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뭐 저랑 어떤 부분에 관련을 찾으신다면, 예. 제가 사실상 몸이 좀 기대해서, 예. 스키를 탈 수도 없고, 예. 스키는 뭐 실제로 뭐 한 20대 때 타고 뭐 거의 뭐 별로 취미가 안 맞아서. 예, 예. 관계도 안 하고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큰 뭐 법법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출장비까지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자면 상당히 좀 얘기하기는 좀 꺼려져요. 사모님의 과도한 월급, 아들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제 의식 없이 당연히 뭐 오너 일관은 뭐 이렇게 법인카드 써도 된다. 누가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어머니가 감사니까. 그리고 이사가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이사니까. 일관들이 그렇게 뭐 이 회사 자산을 이렇게 풍기박산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자가 계속되자 당시 참전 화장품 직원들은 경비를 줄이며 기꺼이 희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 뭐 전기에도 하나도 아끼려고 계속 점심때는 불 싹 꺼놓고 지게차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들도 되게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닦고 조이고 고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김광석 회장이 아들 회사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회장 일가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던 그때 직원들 일부는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직원들 월급도 2개월인가 안 나온 적이 있었고 과장급 이상 그렇게 안 나온 적이 있었고. 저희는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분별해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뭐 진급을 안 시켜줘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참아왔다는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좀 배신감을 느낀 거였고요. 희생은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이 씨. 2013년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모든 걸 이제 이 일도 시키질 않고 따로 조금만 이제 책상 하나 놓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대기발령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12명인가 13명. 그 본사 출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것까지 막았어요. 네. 그것까지. 본래의 업무 대신 느닷없이 주차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그만두라는 신호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진짜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면서 회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심을 보태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유를 알고서 나오고 그랬으면은 조기나 편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장님 면담을 내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래서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혼자 이제 차 끌고 올라오면서 이제 울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올라왔어요. 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수많은 총수일가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경영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이제 오너 리스크들이 발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주치의를 비롯한 오너의 범죄는 쉽게 용서됐습니다. 고발조차 되지 않거나 배임 횡령과 같은 중죄도 총수들에게 내린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대부분 경영 복귀마저 쉬웠습니다. 줬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검찰은 두 사람에게 큰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표이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안 되고 있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확실한 처벌 또는 확실한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지 그것이 또 관행으로 굳어져야 내가 아무리 내가 총수일가여도 아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함부로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결국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감옥 가겠구나 진짜로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안 하거든요. 한 기업의 오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참전의 직원들은 지금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청개구리 정신이 김 회장을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지만 독선적인 가족 경영과 오너 일가의 갑질로 참전화장 품은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참전 화장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참전 화장품은 법적 소송을 통해 김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돌아올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어갈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 회장 일가에게는 경영권 방어의 문제이지만 참전 화장품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전 화장품의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너들이 갖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면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오너 개인의 재산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회사 시스템에 따라 경영을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였던 오너 리스크. 이제 정리할 때도 되었습니다.